거슴기 하나 없는 상박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비식 타임. 연애를 하면 여친이랑 애정 표현하면서 티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있어. 모태솔로인 제 앞에서 야 민수야 네가 뭘 알아? 사랑을 해봤나? 사랑도 안 해본 놈이 진짜. 이러면서 염장을 지르는 앤데요. 드디어 걔는 이별하고 저는 첫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연애하는 티 팍팍 내며 복수했습니다. 정아 밥 먹었어요? 나도 따라가지. 저는 88년생 회사 동기는 빠른 88인데요. 자기가 학번이 더 높다고 반말하지 말라네요. 자꾸 형인 척하고 일까지 미루길래 은근슬쩍 반존대하며 복수 중입니다. 용주형 진진 잡수셨어? 용주형 오늘 더 고생이었나요? 편찮아? 억지 텐션, 억지 웃음 이 코너에선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순도 100%의 찐 웃음을 폭발하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자 깔끼하고 깔록 넘치는 새 남자. 예, 예. 사투리인가 봐요. 예예예. 예, 예. 이거 뭐 미는 거예요? 미는 게 아니고 예. 원래 그 부산 제 고향 부산에서 쓰던 말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깔끼하고 깔록 넘친 새 남자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아니 2815님이 네. 재영님 SBS 라디오 목돈 연구소 나온 거 나오신 거 정말 잘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멋져서 진짜 경제 전문가 같은 듯이더라고요. 그거 듣고 피식대학 구독했어요. 목돈에서도 고정으로 만나요. 이렇게 하고. 아 목돈 연구소가 있어요? 아 그 러브 FM. 아 어. 네 새로 생긴 건데 제가 그 경제 뉴스를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이 경제 기자분들 평론가분들을 좀 얼굴 눈에 많이 익어서 그중에 제가 팬이 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이 목돈 연구소 하시더라고요. 박연미 기자님이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 나가가지고 이제 아 박연미 그 기자분을 거 많이 본다 했더니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기 나가가지고 또 야 근데 목돈 연구소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아 너무 그렇죠. 좋죠. 저는 사실 처음에 재영이가 여기 스케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목돈이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 한돈 목돈 그래서 아 목동에 있는 돼지고기야? 아 그러니까 나무로 뭐 그런 데서 축양해가지고 뭐 돼지고기 연구소인가 약간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또 경제 목돈 모으려고. 네, 네, 네. 아 연말 경제 분위기 상황 어떻습니까? 아 연말 사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예, 가계 부채가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실 아 정말 여기 나가서도 저희가 전망을 쉽사리 하지 못했지만 이 금리가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진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어디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은 현금 가지고 계셔라. 현금 갖고 있어. 네네. 아니, 근데 항상 경제 물어보면 항상 그래, 안 좋다 그러고. 안 좋다고 맞아. 항상 지금 역대 최고라 그러고. 최고.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때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하라 그러면 또 역발상 떨어지고. 아닙니까? 예. 모든 투자의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점쟁이야 뭐야? 야 능력 없는 점쟁이잖아. 예, 경제 뉴스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도 목요일 매주 목동 연애 연구소가 있거든요. 아, 목동 연애 연구소. 목동 연애 연구소. 근데 목돈 연구소 좋네. 이 목돈은 연구해야 돼. 아, 목돈은 연구해야죠. 목돈 잘못하면 흩어져. 그쵸. 목돈은 절대 깨면 안 돼. 그러니까 목돈을 깨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자꾸 뭉쳐야 돼. 목돈은. 역시 그렇죠. 이게 시드머니잖아요. 시드머니. 이게 씨앗이죠, 씨앗. 그 시드머니에서 씨 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부서져. 완전히 막 어떤 경제 전문가보다 화준 누나가 얘기하니까 그치. 아, 그렇지. 그럼요. 목돈은 깨면 안 돼. 네네네. 깨면 부스러기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말 들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아, 결과로 증명하셨거든요. 재산이 5조가 넘으시잖아요. 이 말 들으셔야 돼요. 아, 그럼. 재산이 5조가 넘으세요. 진짜. 아니 내가 뭐 최창조도 아니고. 아니 무슨 성공시대야? 예. 그러니까 그게 만져보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맞아. 50조로 한 거야. 진짜. 나도 50조가 그렇게 안 되는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50조면은 그러니까 천억이 50개가 있는 아 500개가 있는 거죠. 천억이.
뭐 가늠이 잘 안 되고 모르겠어요. 아, 진짜 예. 그냥 화정 누나 예. 정도다. 네. 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봤잖아요. 5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띠리리 툭툭 이렇게 우와. 지하 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봤어요. 아, 예. 저희는 봤어요. 근데 국권으로 가지고 계시다고요? 속상해. 그걸 아직 못 바꾸셔가지고. 자, 김선영 씨가 네. 투신 자판.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입니다. 이런 거는 낙석주의나 똑같은 거야. 맞아요. 이게 괜히 다른 사람 말 듣고 막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치. 막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 예. 뭐 지금 사라 마라 팔아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낙석주의라는 게 난 너무 허망한 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낙석주의라고 써있어. 거기 빨리 지나가라는 거야.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안 지나갈 수 없고. 그거 언제 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낙석주의는 어떻게 주의해. 주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낙석주의는 그러니까 세상은 낙석주의다. 명언도 나왔네요. 세상은 낙석주의. 야, 세상은 낙석주의. 그러니까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예, 맞아요. 맞아요. 그치? 예. 최은영 씨가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질문이 있잖아요. 그거 세 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얼굴로 살아가기 vs 10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야.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지금 얼굴로 살아가기요. 뻥치지 마세요. 아,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아, 성별을 모르는데 괜찮아요? 아, 진짜 뻥치지 마시고 아니, 진짜 아, 이제 아니, 짓고 하세요. 진짜. 아니,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제, 또 선한 영향력 뿌리지 마시고. 제가 진짜 얼굴이 정말 이 턱살에 볼살이 잘 불어요. 네. 저도 매일 볼 때마다 다른 얼굴이어가지고 뭐 굳이 알아서 랜덤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침마다 랜덤 돌아가고 있다고? 랜덤 돌아가고 있어요. 어차피 랜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네. 100억 받고 얼굴이 랜덤 돌리기는 뭐야? 어떤 땐 예쁜 사람 어떤 땐 미운 네, 그쵸, 사람 그쵸, 그쵸. 그거, 네. 그 영화 있었잖아.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네. 뭐 지금 얼굴에 만족하냐 아니면은 좀 한번 바꾸는데 더 못생겨질 수도 있고 잘생겨질 수도 있는데 이제 100억 받고 돌릴 거냐는 건데. 아, 근데 뭐 화정 누나 같은 경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100억이 있으시니까. 오전에 많이 돌릴 수 있네요. 나 이제 피식이 멤버야. 나갖고 그냥 공격해. 나 제사의 멤버야. 좋아 좋아 좋아. 네, 질문, 아니 근데 뭐 네. 어떻게 이거 아 이거는 이런 밸런스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거는 뭐야? 네. 아 왜 밸런스가 안 맞나요? 아니 100억 받고 자기 얼굴로 성형하면 되잖아. 어 그렇죠. 아, 저도 사실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걸 다시 성형한다고요? 아니 100억 받고 랜덤 돌린 다음에 이거라니요. 이거 아니 돼요. 이게 기술이 이렇게 가는 기술이 있어요? 올라가는 기술이 있어요? 다운그레이드 기술이 있나요? 대한민국 성형의학 무시하지 마세요. 완전히 데스티니가 그럼요. 예예. 예. 네. 좋습니다. 자 아니 그리고 그나저나 내가 아까 우리 작가분이 뭐 사진을 갖고 온 거야. 네. 민수하고 예 재영이하고 용주. 근데 민수가 너무 잘 생긴 거야. 그래서 나 얘 잘 생겨 보이면 안 되는데. 너무 잘 생겼어. 그 무슨 예. 예. 사장님. 큰일 났네. 왜 그렇지? 그날은 제가 봐도 예. 좀 피부도 좀 괜찮고 아 그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계속 나 왜 피부 괜찮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날 따라 좀 괜찮더라고요. 그때 좀 사진 잘 찍혀가지고 예. 제가 또 같이 라디오 한지 1년이 좀 넘었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민수 좀 괜찮네. 아니 전날 네? 도대체 뭐 했길래 뭐 울었어요? 울진 않았고 굉장히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화정님한테 맨날 돈 쓰고도 티 안 난다 이런 말만 듣다가 그런 말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돈 쓰는데 티가 안 났네. 진짜 그게 네. 진짜 부자들이잖아요. 아, 부자들도 티가 나. 그러니까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좋아요. 하여간에 이제 피시타임 주제를 만나볼 건데 오늘은 세 분의 주제가 아닌가. 네. 지영 씨 한번 볼게요. 네. 네. 오늘 피시타임 주제는 복수입니다. 음흠. 잊어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고 싶지 않을 때 있죠.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복수했는지 알려주세요. 싫어하는 직원이 부르면 모른 척하고 연락 씹기, 얄미운 남편에게 챙겨주는 척 비계 많은 고기 주기, 바람나서 헤어진 전 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바람 맞추기 등 이렇게 소심하지만 통쾌했던 나의 복수 썰 지금 보내주세요.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수제 요거트 치즈 세트를 선물로 드려요. 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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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손도 못 대요. 축소엄금. 네. 자, 세 분은 사실 이제 뭐 좀 이렇게 복수를 하는 편이에요? 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생각은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지만 그 복수의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맞아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질투, 뭐 복수, 그쵸.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뭐 결국은 잘 사는 게 복수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세 분은 복수를 아주 단단히 하셨네요. 사실은 예. 저의 좀 잘 좋게 헤어지지 못했던 전 여친들에게 제가 복수를 좀 했다고 볼 수 있죠. 뭘로요? 잘 됐잖아요. 잘 됐으니까 지금 막 연락하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남편 복이 있으실 텐데. 아유 똥차 갔다. 아유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아유 다행이다. 민수야 고마워. 그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게 최고의 복수지. 근데 복수는 부부들끼리 많이 하더라. 부부요? 아까처럼 뭐 괜히 막 무슨 뭐 고기 준다고 하면서 비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소한 복수도 있고 정말 일을 가는 복수도 있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일이 있으면은 되게 감정 몰입을 잘해서 시나리오를 되게 잘 써요. 혼자서 상상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오지도 않을 기회지만 이런 말을 해가지고 대사까지 써요. 그리고 혼자서 그것 때문에 너무 뿌듯해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스텝은 그래도 용서해야지 뭐 이러고서 그냥 계속 사장시킵니다. 이렇게 예. 몇 개 제가 제 시나리오 대본들을 제가 읊어드린 적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았어요? 실행은 안 옮기지만 혼자서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학습이 돼. 맞아요. 나도 가끔 아 그때 그 말 좀 쳐줬어야 하는데 맞아요. 너무 좋은 사람인 척했나.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잖아. 어쨌거나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른의 값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야 될 걸 안 할 때가 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아니야 그거는 했었어야 돼. 뭐 이런 거. 무슨 뭐 세계를 바로잡자는 건 아니지만 네. 감정에 그건 한번 묵혔어야 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면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왔으면 난 할 거야. 이렇게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욱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다음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욱하고 나면 이성적이다. 결국 내가 또 잘못한 사람이 될 거라는 예. 생각 때문에 그것조차 못하고 그냥 끙끙 앓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형이랑 비슷한데 저는 항상 샤워할 때 떠올라요. 아 그때 우리가 많은 생각이 나죠. 내가 이렇게 복수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 내가 잘 되는 게 복수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샤워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복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 하는 게 복수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무죠. 그래. 그치, 맞아요. 물론 잘 사는 게 궁극적이고 그 사람을 그럼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게 최고의 복수지만 가끔 우리가 격렬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커피에 막 침 뱉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막 해외 토픽 보면 그 상사한테 라면 끓여주고 그런 거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진짜 장난 아니더라. 변기에 막 접착제 붙여놓고 저는 그런 걸 많이 좀 목도를 했었어요. 그 약간 물 떠오라 그랬더니 그 화장실 물 떠오고 그걸 커피 타고 제가 제 앞에서 봤어요. 제가 그래서 뭐해 이랬더니 아 저 복수한 중이에요. 그래서 그럼 구경 가야겠다. 그래 그러고 뭐 사소한 거는 뭐 이렇게 물건 전 건네주는 척하면서 그 앞에서 툭 떨어뜨린 거. 어머 어떻게 다 튀셨네 뭐 이런 거. 예 하여튼 뭐 쪼잔해도 또 이게 또 네, 인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복수 사연들 좀 볼게요. 네 이상형님께서 아내가 저한테 퇴근하면서 집에 올 때 콩나물하고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밥 먹으라고 불렀을 때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번에 밥 먹으러 안 갔어요. 제 나름대로의 소심한 복수였답니다. 이건 아내는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혼자서 승리한 거네요. 혼승이겠네요. 박혜진 씨가 네 제가 회사 간 사이에 조카들이 제 피규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줬나 봐요. 한정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 성당 가셨을 때 조카한테 성모 마리아상을 줬어요. 오 제대로 하셨네요. 이건 복수의 축인가요? 귀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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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래 씨가 네. 후배들한테 맨날 얻어먹는 선배가 있었어요. 하도 안 내길래
지난번에 저번에 일부러 칭찬해주면서 이용주 선배 지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분위기를 막 몰아갔어요. 그랬더니 점점 사람들이 응원해주기 시작했고 그 선배 드디어 돈을 냈습니다. 진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맞아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거 있어. 약간 응. 저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있어요. 이제 왜 약간 소심한 복수죠. 개그맨들끼리 있으면 코미디언들끼리 있으면 막 되게 그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치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 사람 되게 바보 만들려고 얘 웃겨 막 부담주고 그래, 막 그래. 이런 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웃긴 엄청 개그맨 1등으로 합격한 근데 이러면 진짜 난처해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비슷한 상황 왔을 때 야!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똑같이 맞아 그런 게 복수야. 네. 네. 자 2789님이 이전 직장에서 한 살 많은 선배가 사사건건 뭐라 하는데 해병대를 나왔더라고요. 저녁 대접한다고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아빠가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한동안 편했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된 복수지. 모른 척하면서. 진짜 해병대는 막 쩔쩔매잖아요. 그렇죠. 기수에 따라서. 진짜 편했네. 네. 선배가 너무 자기를 갈궜는데. 네. 이거는 진짜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버지의 그 멘트들이 그냥 뭐 아빠가 그때 선배니까 오자마자 몇 해병대시라고 들었는데 몇 기에서 아 저 천 몇 기입니다. 아 그래 나는 900 뭐하면 이제 바로 편성 그리고 갈군다는 말이 표준어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갈고리. 예. 갈고리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을 표준어가 있나요?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핀잔을 준다 이렇게. 핀잔을 준다. 예. 예. 다른 속 지금 머릿속에도 많은 그런 그 뭐 비속어도 많이 생각나는데. 예. 아 근데 그러니까 비속어다. 갈구다라는 국어가 있어요. 있어요. 예. 사전에 헐뜯거나 시비를 걸어 화나게 하다. 갈군다. 갈궜네. 예. 갈궜네. 떳떳하다. 갈구다는 표준어입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네, 백은진 씨가 네 회사 생활할 때 퇴근하려고 하면 자꾸 잔소리하고 야근 시키려는 부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부장님이 아침 출근 시간에 지각하는 하신 모습을 보고 일부러 제가 큰 소리로 부장님 지금 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이게 자잘해야 재미가 진짜. 있어. 이렇게 쪼잔해야 재밌어요. 너무 큰 복수는 결국은 자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 이런 복수는 좋지. 503호님이 네, 저는 서비스직인데요. 진짜 너무 힘든 진상 손님한테는 마지막에 안녕히 가세요 라고 안 하고 안녕히 가 라고 해요. 아, 돈댓말 하기 싫은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 안녕히 가세요. 뭐라고 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상한데?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네? 이상하단 말이야.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요. 여기 이런 이상해. 하이루님이 점심 시간에 과자 먹고 있는데 부장님이 또 먹어? 라고 잔소리하셔서 출장 가셨을 때 부장님 슬리퍼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들이 참 이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복수들이 또 가만히 이거 들어보니까 슬리퍼 밟은 거 들어보니까 제 동생이 제 동생이 저한테 이제 복수까지는 아니고 복수죠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나이 차이가 5살 차이 나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얘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남자끼리는 또 많이 싸워요. 네. 근데 제가 덩치도 성장기가 빨랐으니까 맨날 얘가 당하다 보니까 그게 분했나 봐요 초등학생이. 네. 근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가 언제냐면 야인 시대 할 때예요. 한창 김두한 구마저 붙고 가죽장갑 끼고서 제가 또 와가지고 뭐라 하길래 제가 실컷 두들겨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눕혀놨더니 갑자기 울면서 울면서 가죽장갑을 들고 나오더니 예. 한판 붙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붙었어요? 너무 못 붙었죠.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복수한다는 게 이제 할머니한테 이르고 막 그냥 어렸을 때 이르는 게 복수지. 이르고 게. 낮잠 자고 있을 때 얼굴에다가 물 붓고 도망가고 하지만 저는 용주 형 동생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완성이 된다. 그래 지금은 복수하잖아. 지금은 덩치 똑같아졌고 몇 수년 전에 저 동생이 저보다 키 크거든요. 예. 한번 이렇게 살짝의 이렇게 겨루기가 있었는데 그때 쉽지 않은데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느꼈죠. 네. 단어 선택 굉장히 어렵게 하시네요. 네. 겨루기 때려 눕혔다 뭐 어려우시겠어요. 네네네. 네. 네. 속어를 쓰서 우리가 사석처럼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느낌은 옵니다. 예예예. 네. 예. 자, 2PM의 네가 밉다 들으시고요. 4부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복수 사연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가 밉다.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아 워너 화정 누나 워너 누나 아아 워너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와 피식타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복수입니다. 네. 리벤지. 4673님이 고상하신 시어머니께 소심한 복수로 벨소리를 바꿨어요. 다 함께 차차차로. 다음 차차차 가서. 왜 복수지? 아, 고상한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브레인이야. 목돈 연구소 갔다 오시더니 목돈 연구소 네 목돈 연구소. 예, 예, 예. 아 우리 계속 문장에 저렇게 답이 있는데도 계속 아~ 고상하신 시어머니께 예, 예, 예. 그치. 네, 다 함께 차차차가 갑자기 나와버리면. 야, 막 클래식 나오고 재즈 나와야 되는데.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어머 어머 여보세요. 어머, 어머 이거 제 뱃소리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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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권은인님이 밥 먹을 때 남편 쪽으로만 맛있는 거 좋은 거 놔주시고 제 쪽에는 오래된 묵은 장아찌 같은 반찬만 놔주시는 시어머님한테 복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너무 속상한데 막 좋은 방법이 생각 안 나요. 아...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이러시더라고요. 아, 많이 이러신대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부러 뭐 콩쥐파츠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 아이고 용자 이거 먹으러 아이고 이거 갈비찜도 먹고 아이고 뭐 제 동생이 어머님 여기 비었어요 그랬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좋으신데 막 이거 뭐 이거 뭐 이러니까 이거 먹어, 이것도 좀 먹어 반찬이 진짜 무슨 이쪽으로 다 이동이 되니까 어머님 여긴 비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랬니 먹어라 맞아, 먹어라 맞아, 했는데 맞아. 그렇게 가나 봐.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런 방법을 통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약간 눈치를 복수까지는 아니고 그 장아찌가 있잖아요. 장아찌 먹으면서 과도하게 리액션을 하세요.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님이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싸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니, 근데... 차라리 서운하다 말해요. 아니 나는 이럴 것 같아. 그냥 밥에다 물을 말아. 오. 자꾸 계속 장아찌만 먹는 거야. 아, 물 말아서. 아니 왜 장아찌만 먹니? 이거 좀 아니요. 아니 이러네. 하여튼 알아야 돼. 저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말 안 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꽁 해가지고. 엄마 늘 말씀하시는데 꽁한 여자 만나면 안 돼. 근데 대범하게 뒤끝있는 여자 만나면 안 돼.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여자네요. 물 말아 먹고. 너가 꽁하잖아. 내가 꽁하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너가 꽁한 게 아니라 이건 어쩌면은 어머니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분이 꽁하셨을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그게 제일 싫은 포인트일 수도 있어. 아버지 말씀하신 거죠. 콩콩파파 사람이 사실 뭐 콩콩파파시죠. 나 뒤끝 없어. 뭐 나 쿨해. 나 꽁하지 않아. 인간의 감정이 아니야. 그걸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발현을 시키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지. 나 꽁해. 어머님 저 물 좀 더 주세요. 소화가 안 돼서 밥에 물 말아서 짱아찌 먹으니까 좀 내려가네요. 뭐 이래야지.
복수하는 법 보내주신 분 있어요. 이 파라나님이 자기야 이거 먹어. 자기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둔 반찬이랑 바꿔 먹으세요. 보란 듯이. 괜찮다. 어머님이 막 이 갈비찜 좀 먹어봐라. 아우 이거 굴비 좀 먹어봐라 이럴 때 어머 자기야 이거 짜지 자기야 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거 안 먹잖아. 갈비찜 줘. 이거는 반란. 아니면은 그렇게 자꾸 먹이시려고 하면은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얘기를 하는 갈비찜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오빠 혈압 이번에 높게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나물 먹어 나물 전제. 아우 힘들어 결혼. 그만 먹어님이 시부모님 초대 후 시아버지 앞으로만 고기 잡채 놔드리세요. 시어머니 앞엔 나물 김치 놓으시. 야 진짜 전쟁이네요. 예. 야 이거는 와 진짜 인간 대 오크네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진짜. 진짜. 김향배 씨가 시어머니가 남편만 챙기시고 고기 싱겁다 하시길래. 간장 쳐드세요라고 했어요. 그치, 쳐서 우리 네, 간장 쳐서 간장 쳐드세요. 쳐. 후추 쳐먹어 막 이러잖아. 떡국 네. 후추 쳐먹어 네. 이럴 때 근데 진짜 저 자리에도 없었던 제가 왜 이렇게 살얼음이 떨리는지 그러니까 아이고 자 8295님이 네, 동생이 출근 시간이 저보다 일찍 나가서 제 옷을 자꾸 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동생 핸드폰 알람 해제시켜놨어요. 동생이 늦어서 헐레벌떡 정신없을 때 알람 다시 맞춰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족끼리 복수를 해. 맞아. 막 이렇게 맞아. 동생이랑 형이랑 뭐 언니랑 뭐 보통 복수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용주 형 동생처럼 예, 보통 맞아. 선뱅은 형이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생은 아기 때는 못 하고 나이 먹어서 조금 맞아. 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이제 근데 어렸을 때는 오빠나 언니들이 못 됐잖아. 아유. 커서는 좀 챙겨주는데 그쵸 못됐죠. 못돼서 간장 처먹었죠. 못됐잖아. 아니 누나 이러실 거예요 같은 저기 장끼리. 네, 여긴 차고요. 못된 게 아니죠. 어머니가 부모님이 항상 하잖아요. 동생은 네가 돌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는 네가 먹어. 아니 돌보라 그랬지 뺏고 지금 수탈하고 약탈하고. 약탈이야 이거 빌린 거예요. 그래 약탈을 많이 해. 우리 오빠도 엄청 약탈을 많이 했어. 아 오빠 계시군요. 예 오빠 있어. 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딸을 더 우대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다. 예.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 때려.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끝장이야. 그냥 이유 불문 무조건 남자가 맞아. 근데 오빠가 날 때렸는데 이게 빨갛게 됐는데 이게 아빠 퇴근하는 시간까지 내려앉을까 봐 내가 계속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살려서 이걸 앞에 보여줘. 너 이따 주고 봐. 너 이거 지금 내가 아빠 보여줄 거야. 이게 자꾸 이제 사그라드는 거야. 막 이랬던 기억이다. 회복이 빨리 되시죠. 근데 저 진짜 똑같은 게 있는 게 저 형이랑 저랑 수영장 날 내가 제 실수로 형이 가슴에 흉터를 낸 거예요. 예. 큰일 났다. 나도 상처가 있어야 된다. 수영장에서 계속 긁었어요. 자해를 했어요, 벌써. 계속 긁었는데 안 생겨. 상처가 안 생겨. 그치, 자기는 의식을 갖고 한 거고 그 상처는 확된 거니까. 야, 웃기다. 살리는 게 웃기다. 자. 조원영 씨가 네, 저는 동생이 얄미우면 동생 침대 위에서 부스러기 엄청 많이 생기는 과자 외핫땡 같은 거를 먹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왜 침대 위에 먼지가 많냐며 투덜거리면서 돌돌이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진짜. 그렇구나. 저는 그 아이스크림 중에 대땡 바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그냥 소파 위에서 먹는 거랑 막 이런 거 진짜 막 공포구나 공포구나. 공포예요. 왜냐면은 그 소파랑 침대는 구석구석 사이사이도 끼기도 하고 예. 이걸 다 빨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예전에 사실 저희 그 사무실이 없을 때 저희 집에서 항상 예. 뭘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용주 형이 그렇게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형 침대에서 안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침대가 없었죠. 바닥이 없었고 욕 깔고 살았으니까. 네. 근데 그 부스러기 떨어지는 과자를 그냥 그 좀 뭘 받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릇을 항상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면서 먹어요. 걸어다니면서 먹으라고. 진짜 온 동네
막내 걸어다니면서 먹으니까 나 진짜 뭘 먹으면 밑에 그릇에 갖다 받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와 막 그 벌레 조그만한 거라도 생기면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맞아, 용주가 화자가 넣어서. 네 하면서. 아니 그럼 그러면 재영이야말로 복수를 해야지 용주한테. 그러니까 이게 복수를 하려 그래도 용주형이 어떤 뭔가 그 약간 집이 없어. 소중히 여기는 거라든가 그런 게 없어. 뭔가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런 게 없어요. 네. 이 사람은 자연인이라서 없어지면은 누가 훔쳐갔나 보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예. 아우 그래 자연인은 못 당해. 네 못 당해 못 당해. 예. 약점이 없어서. 거기다 뭐 과자 푸시를 해놔도 아무렇지 않게 이 사람은. 저는 재영이 집 갈 때가 너무 행복해요. 와 깨끗한 도화지다. 와, 내 창의성을 살려라. 창의성을 살려라. 아이고. 자, 백영민 씨가 맨날 지가 해야 되는 걸 나한테 시키는 과장. 한 번은 자기가 여행 계획표 짠다고 저한테 일 시켰는데 책상 아래 코드를 발꼬락으로 저는 끈 적이 있어요. 어머 이거 왜 이래 이러길래 가끔 저는 혼자 꺼지던데 하고 모른 척했어요. 와, 이거는 좀 근데 예, 웃기긴 하다. 예. 진짜 웃기다. 발꼬락으로 서로 뚜껑. 야, 2555님이 시어머니가 배를 깎아서 아들 배 먹자 하시면서 남편한테 주고 배 뼈다귀는 저희 아이한테 주면서 엄마 줘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침 드라마인가? 자, 아이가 저한테 갖고 오길래 민수야 아빠 갖다 드려 했네요. 소심한 복수. 그래 그래. 근데 이런 가족들이 많군요. 그러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아침 드라마냐고 지금. 그러니까 저 아침 드라마.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이 이제 배뼈다귀 같은 거 사과뼈다귀 네, 이런 네, 거를 주면서 또 뭐라고 하더라. 그게 먹을 게 엄청 많다 이러면서. 그게 맛있어. 이런 게 맛있는 거야. 이거 발라 먹을 거 많다 이런다. 뼈에 붙어 있는 고기가 그래, 맛있는 거야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그리고 근데, 시어머니는 와, 또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거야. 옛날 그치, 분이시면. 왜냐면 본인이 당했던 거라서. 옛날에는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과일 깎고 그 뼈 부분 네, 뼈다귀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 그 부분을 엄마가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끔 이제 가족들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먹을 게 더 많아 막 이랬잖아. 근데 저희 어머니 보면서 좀 이해가 가는 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던 간에 늘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야 어머니 듣고 계셔. 아 왜요? 아 근데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어머니는 오피셜이니까. 어머니 네, 만족을 모르세요. 그래. 여러분 진짜 민수한테 시집 가면 안 돼. 야 진짜 야 입장이다. 너 장가 못 가. 아, 왜 뭐 못 가면 어때?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근데 살면서 엄마한테 만족을 모른다고 나들은 첫 대낮처럼. 아, 맞아. 아니 웃기나 주말에 엄마랑 부산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엄마. 근데 아니 어머님. 그냥 팩트를 말. 팩트예요. 네네네. 맞아 모든 시어머니들 그래. 근데 맞아요. 지 아들 어쩐 걸 생각을 못 하고 눈만 넘고. 맞아. 우리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아. 그리고 여자 데리고 오는 싫어해. 대부분 싫어합니다. 여자로서의 그런 게 또 있대. 싫어해. 그 남 사위들 장인들 사위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딸을 낳았어요. 좋아할 거예요? 싫어하지. 난 싫어하지. 너무 싫어. 누굴 데려와도. 누굴 데려와도 마음에 안 들지. 저 자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절절매지. 저희 장인 어른은 우리 딸을 데리고 간 남자니까 절절절매지. 이제 네, 잘 하라고. 잘 좀 해달라고. 근데 지금 맞아. 근데 민수는 진짜 난 진짜 시간 나면 난 쫓아다닐 거야 쟤. 진짜 말릴 거야. 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조합적으로. 우리 진짜 우리 어머니도 배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만난 여자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진짜 이런 거에서는 어머니한테 진짜 소통을 잘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떤 사진을 보여줘도 저는 그래도 꽤 예쁘다고 생각해서 보여줬는데 얼굴은 바이다. 얼굴은 바이다. 얼굴은 바이네. 얼굴은 바이야. 얼굴은 바이다. 무조건. 아니 괜찮지 않아? 아니야 얼굴은 파이. 얼굴은 파이. 아 그 파이다가 사투리예요? 네. 네. 그 서울 사투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파이다가 경상도 쪽에서. 아 그래? 아니다. 영 아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 파이다. 영 파이다. 맛없다 또 파이다. 네. 네. 파이다. 근데 제가 소신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해주세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민수 만났던 여성분들 쭉 봐 다 봤거든요. 네. 두 분이 봤을 때 파인 건 너예요.
왜 이렇게 둘이 안 어울리지? 네, 애플파이죠. 네. 근데 애플파이입니다. 너무나 와닿는다. 맞아. 네,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 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 네. 너무 웃기다. 근데 하여튼 민수는 안 돼. 민수는 진짜 안 돼. 네. 왜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이 예, 아유 쟤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데 왜 그러니까 나와야 돼. 맞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나은 게 위에 형이 있잖아요. 그게 나아요. 만약에 여자 형제 있잖아요. 그 엄마랑 짝으로 모여가지고 이거 별로지? 맞아 별로야 이러면서 그 갑자기 세력이 생겨요. 그럼 답이 없어요. 아니 근데 맞아. 여자 형제 맘도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할머니랑 고모들이 항상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그치 그치 이게 요목적 단점만 찾아내. 어떻게 보면 단점만. 맞아, 단점만 찾아내. 쫙 뽑아내요. 그래. 단점 연구소군요. 나 근데 어렸을 때 과자 먹으면서 그거 들었거든. 아 이렇게까지 사람을 해체 분석을 하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다 우리 너무 예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왜 이러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남자 집에 한번 인사 같은 걸 가잖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 맞아. 근데 그때는 그때도 맞아요. 긴장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어린 나이를 뭘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엄마한테 보여주지 마. 전 절대 안 얘기해요. 그리고 절대 안 얘기해요. 만난 여자 있어? 있어. 보여줘. 아 사진 없어. 저는 절대 안 보여줘요. 그렇죠. 절대 안 보여줘요. 사귀었다는 얘기를 안 하죠. 사귀었다는 얘기를 굳이. 여자 편은 이런 남편이 훨씬 낫지. 프로텍트 해주고. 맞아. 여기 결혼하면 팔자. 이 하는 거. 근데 저는 이용 여러분이 쳐드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확히 민수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왜요? 그러니까 민수가 자기가 욕 먹게 해야 되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칭찬받게 하고. 근데 자기가 더 잘하고 아니 민수 입장에서도 그런 사이는 아직 아닌 거야. 민수 입장에서. 근데 내가 한편으로 민수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같은 경상도끼리 갑자기 야 중요한 순간에 네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경상도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머니 있으면 어메 한다고. 제 경상도 그러니까 아니, 경상도 아닌 분한테 예. 이제 경상도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왜냐? 경상도 남자애들은 절벽에 떨어져도 어메 외치면서 죽는다. 그렇구나. 경상도 남자 만나면 안 된다. 효자. 네, 효자라는 거죠. 효자라는 겁니다. 안 되겠네. 저 최현준 씨가 꼴도 보기 싫은 회사 상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샌드위치 사러 갔을 때 일부러 칼로리 높은 소스에 콜라도 제로 콜라가 아닌 일반 콜라로 사다 드렸어요. 흣, 자기도 모르는 새 살이 찌겠죠? 그래. 이거는 근데 아마 저 그 영화에서 이거 본 적 있는데 이거 왠지 여자분들 많은 회사에서 이런 복수 소심한 복수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왠지 그래. 왜냐면 거기는 다이어트 이런 거 진짜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예민한데 이게 그 하루하루가 막 그거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왜 꼴 보기 싫은 상사가 됐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면 칼로리 높은 거 사면 야 맛있는 거 잘 골라왔다 이랬잖아요. 야 이거 왜 맛있지? 야 네가 사 주니까 더 맛있다. 딸기잼도 가져왔어. 야 역시. 나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만 먹어야겠다. 박예준 씨가 네 자기 공부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제가 공부할 때는 수우파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동생에게 저는 SNS 댓글로 복수합니다. 동생이 예쁜 척하면서 올린 사진엔 가시크 잡채, 시리얼 먹는 사진엔 평소 봉지에 우유 부어서 바로 먹으면서 어이가 없네 라고 댓글 달아요. 지금은 동생이 절 차단해놨어요. 사실 이렇게 차단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복수를 했는데 더 이상 나를 상종 안 할 때 그때가 이제 기분이 제일 좋죠. 아이고 귀엽네. 이런 건 진짜 귀엽네. 네. 근데 맞아. 가족에도 제일 많이 복수래. 동생 자매들 막 남편 부인. 맞아요. 자 광고 듣고요. 최은영 씨가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복수 저 다 해봤어요. 김현균 씨가 복수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최고예요. 신경 써봤자 나만 손해. 최소연 씨가 네 점심 먹고 오후 업무 보기 전에 잠깐 자려고 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졸음이 싹 달아났어요. 꼭 이렇게 복수한다고 자는 사람. 저기 그 가위 어디 있어? 그래 자. 이런데 자. 그 복사기 그거 스위치만 알았어. 자.
아, 오늘도 아,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뭐 복수는 뭐 네. 하여튼 내가 잘 사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네, 하잖아요. 예, 예. 결국에는 그냥 뭐 남한테 해가지 마시고 그렇죠. 본인 그냥 아 그래도 가끔은 확 해줘야지. 한 번씩 네. 자, 끝곡으로 임키의 가혹행위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